Yo, 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매우 재밌는 아주 아주 재밌고 즐거운 비디오를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팬인데, 야, 이분이 드디어 싱글이 나왔어요. 하이트레인 소속 래퍼 가이지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하이트레인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첫 번째 싱글이겠죠? 예, 니노가 역시 만들었고, 이 곡의 제목은 투어 EU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 구독자분이 해석한 걸 알려줬어요. 근데 해석한 걸 보고 아, 나 너무 웃겨가지고. 제목이 바로 소변검사입니다. 소변검사. 자, 소변검사를 보통 우리는 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제 스포츠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의 어떤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한 것에 대한 약물 테스트의 일환으로 소변검사를 하기도 하고, 유튜브에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소변검사가 또 있죠? 바로 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 해석을 보니까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싶은데, 가이지지의 가사가 너무 직접적이라서 제가 유튜브에서는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할 말은 많지만 유튜브에서는 하지 말고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참 아쉽습니다만, 참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주제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상황이 되면 저도 모르게 약간 자신감도 떨어지고 약간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도 이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굉장히 많고,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좀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힙합 아티스트들, 가수들 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 회장의 자녀들이 이것을 가지고 뭐 파티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예, 많이 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하지를 못하는 상황, 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지지의 투어 이유입니다. Yo,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무슨 저렇게 스텝들을 소개할 때 저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어어, 창의적이야. 어어어어. 아, 솔직히 말해서 저 곡에 나오는 순간 당혹스러웠어요. 어우, 깜짝 놀랐네. 아, 지금 걸린 거죠?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잠깐 저 검사 좀 해야겠어. 약간 이 상황인 거죠. 아. 찾았다. 와, 자기네들이 챙기네? 와. 아이 비디오 왜 이렇게 웃겨? 아, 지금 소변을 발사하고 있네요. 아, 마치 기관총을 난사하듯이. 아, 가사에 너무 그 직접적인 그 명칭들이 언급이 돼 있으니까 나 순간 깜짝깜짝 놀란다. 아, 심지어 입은 셔츠에도 그 모양이 있네요, 이미. 아,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코믹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루다크리스 비디오도 보는 것 같아요. 루다크리스는 비디오를 막 래퍼들처럼 막 멋있게 뭐 포즈를 취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코믹한 요소들을 많이 넣잖아요. 그런 것 같아. 아, 재밌어.
근데 이 주제를 벗어나서 가이지지의 랩은 시원해요. 제가 예전에도 리액션 비디오 찍었을 때 느꼈지만 진짜 스프라이트 한 컵 마신 느낌으로 너무 시원합니다. 아 근데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여기 너무 많다 비디오에. 아 저 붉은색 액차 보니까 또 뭔가가 생각이 났는데 말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아 너무 좋아. 가이지지가 진짜 잘해요. 진짜 제가 눈여겨보는 래퍼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진짜 그 약간의 6ix9ine이나 DMX처럼 막 어그레시브하게 막 포효하듯이 이렇게 시원하게 내뱉는 래퍼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꾸준히 찍어왔지만 이렇게 좀 다른 래퍼들과 달리 약간 칠한 바이브가 아니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약간 파워풀한 느낌을 보여주는 래퍼가 자주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욱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 나도 따라하게 되네. 두어 이유. 예, 오줌 발사하는 장면. 아 재밌네요, 진짜. 아, 이 비디오 미친 것 같아. 아, 너무 웃기다, 이거. 가끔 일부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유튜브에서 왜 그것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얘기를 못하냐. 아, 물론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옐로 달러 마크가 저는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고, 아직은 이게 좀 정서나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강한 제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제가 얘기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가끔 한국에서도 힙합 아티스트들이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경찰에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가이지지가 언급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사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가 그걸 하다가 걸렸다 그래가지고 래퍼들은 이제 팬들한테 사과하고 뭐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이제 또 일부 래퍼들한테는 이제 우리도 이것을 좀 합법화하는 움직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예 드러내고 이제 얘기를 하는 래퍼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좀 혼란 속에 있는 한국이에요. 근데 참 보면 좀 가이지지의 가사를 보고 좀 많이 놀란 게 저런 가사들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태국 힙합의 어떤 정서적으로 좀 자유로 그게 저는 좀 부러운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사실은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를 떠나서 음악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는 전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풍자하는 이런 재미들이 있죠. 개그로 승화시키는 거 이게 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음악도 굉장히 재밌고 랩을 어그레시브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로 좀 만족스러운 비디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코쿤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